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사흘째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포격으로 군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러시아 반군은 군 총동원령을 내렸고 푸틴 대통령은 보란 듯이 핵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류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군인들이 뛰어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돈바스 현장을 순찰하던 중 박격포 공격을 받아 피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친러시아 반군의 포격으로 군인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러 반군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며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고 군의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주민 대피령은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벨라루스에서 전략적 핵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서방 국가들을 향해 힘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